지금 시각은 아침 7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은 제가 기말 시험 있는 날인데요. 제가 단기 기억이 조금 좋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저번 중간고사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나름 나쁘지 않게 괜찮게 성적을 받았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공부는 이제 시험 전날인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한 새벽까지 하다가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이제 아침에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일찍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볼 시험은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수업이고요. 내용은 막 Atomic Bomb, Test Babies. 제가 미디어 전공이잖아요. 이런 이과 과목에 좀 많이 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 수업이라서 찢었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침밥을 굳이 안 먹어도 되는 파였거든요. 근데 뭔가 난 들다 보니까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정철요. 시험 잘 못 걸게요. 짠! 크림 연난 우동이랑 오니기니 시켰어요. 여기 진짜 제 찐 단골집인데 간장 새우 덮밥이랑 오삼겹 덮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한양대생 분들이나 왕십리에서 사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학교 가다가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길 바라고 건설을 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수업은 성공 취업에 의해 라는 수업이고요. 인터뷰 팁이나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되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에요. 이번에 기말 과제로 자소서를 써야 돼가지고 일단 오늘 안에 그거 끝내보려고 지금 카페에 가려고요. 그리고 그거 하고 쇼츠에 올릴 브이로그 하나랑 가능하다면 이제 로콤 영상, 긴 영상, 그 편집 두 개까지 완성시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화이팅!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티라미수도 맛있겠다. 방금 올라오는데 진짜 어머니들 너무 많은 거야. 저번에 왔을 때 분명히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뭐지? 하다가 오늘 임경우님 생일 카페 같은 거 하나 봐요. 크로와상 위에는 쿠키 올려져 있고 안에도 쿠키 반죽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 과정이랑 소개기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까지 다 작성했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컷 편집도 오다다다다 끝냈어요. 30분짜리의 동영상을 지금 8분 내로 편집했습니다. 파티 완전 우드러졌다.
거의 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이렇게 계속했더니 이 롯데월드 영상도 한 90% 완성된 상태고요. 집 가서 영어 자막만 달고 아마 내일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지금 멈추니까 뭔가 피로가 확 몰려오네요. 지금 살짝 목표 상태. 그렇지만 아주 뿌듯하고 효율적인 날이었어요. 시험 전날인데요. 내일 볼 시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라는 수업이에요. 이게 전공 수업인 만큼 범위가 진짜 많아요. 시험에다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기말 과제 따로 있거든요. 그게 분량이 두 장이에요. 오늘은 그냥 요 두 개만 할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도 많이 갈리는 게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는 친구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도 평소에 영양제 좀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거 챙겨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원래 진짜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게 확 느껴져서 이제부터라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지금 딱 비타민, 밀크시슬, 그리고 오메가3 정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는 요즘에 이거 그냥 울량세일 때 뭔가 좋아 보여서 새로 구매했어요. 이게 먹는 레티놀이라고 되게 피부에 좋고 또 여러 비타민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한꺼번에 챙겨 먹기가 좋은? 맛은 레몬나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히 피곤할 때 하나 먹어주면 조금 덜한 느낌? 좀 괜찮아지는 느낌? 들기는 하더라고요. 공부 좀 하다가 배고파서 밥 사왔어요. 마늘족발 도시락에 계란말이 추가. 여기 계란말이 평소에도 생각날 정도로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외출할 때 이렇게 눈화장 조금 덜어내고 촉촉한 립으로 포인트 주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준비 시간도 확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똑같이 이 화장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역시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편하게 7인이 최고죠. 오늘 제가 마지막 시험 있는 D-Day입니다. 그 폭염 경고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한 34도? 오늘 진짜 짱 더워요. 거의 뜨거운 수준이에요. 걷기만 해도 땀이 이렇게 쭈르르르르. 나도 드디어 종강. 너무 좋잖아. 이거지 이거지. 뭔가 오늘만큼은 큰 거 먹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이제 거의 진짜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을 마치며 뭔가 본격적인 백수의 삶이 시작이 됐네요. 지금 살짝 재정비하고 다시 나왔는데요. 제 고향 친구가 한국에 놀러 가가지고 지금 만나러 홍대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 오랜만. 너무 맛있겠잖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집에 왔습니다.
친구랑 거의 1년 만에 만난 거라 계속 수다 떠느라 카메라 켜는 거 깜빡했어요. 아무튼 이번 마지막 학기도 끝나가서 약간 시원섭섭한 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직 졸업한 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방학인 것 같은 느낌이고 기분이 조금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서 좀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흐뭇한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제 일상 더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